와우, 와우. 막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드셔볼래요, 이거? 아, 왔어요. 씻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모모가 마 먹을 동안 옆에서 브이앱 하려고요. 지금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 제 모모가 마 요리해주는 거 원래 되게 저도 좋아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번엔 그냥 말을 먹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선 넘었어. 한 입 먹어도 돼, 근데? 근데 좀 마요네즈 왜 그러는데? 에? 마요네즈 없는 부분? 진짜 근데 미안, 고민. 식감부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식감인 것 같아. 마 키워! 귀찮지. 예. 호비. 네, 보물을 했어요. 어머, 어머.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어머, 어머. 다 먹어야 돼, 이거. 으잉! 내가 안 좋아하는 식감이야. 이걸 먹어볼 거예요. 이거 먹어보면 쓰? 있나요? 다음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에잉. 이렇게 생겼거든요. 엥? 멜살이요. 대박. 진짜 오이시. 이건 제 스타일이네요. 이거 아는 사람. 이게 우유에 타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데? 커피? 어머! 이거 껌이었어! 아, 껌이라고 써있네. 껌이구나. 헐, 너무 맛있어. 이거 갖고 다녀야지. 껌을 맨날 갖고 다니니까. 근데 나 라떼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우유에 타먹어볼게요. 다음은 이거. 이것도 아는 사람. 오늘의 패션 별거 없어요. 그냥 입고 벗기 쉬운 옷으로 입은 거예요. 그치, 뭔지 알지? 항상. 항상. 스케줄 때는 입고 벗기 편한 그런 옷. 그런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이때 영석으로 같은 옷 입은 아무도 없네. 어, 나 어제랑 엊그제 같은 옷 입었어.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았잖아. 알고 있었어? 어, 왜냐면 언니가 그 전날에 나한테 보낸 사진이랑 그 어제 퇴근할 때 옷이랑
그래서 아 같은 옷 입었구나. 왜냐면 우리 옷을 입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치? 그냥 아침에 빨리 나가려고 그냥 아무거나 입어요. 같이 도비. 도비 오늘 뭐 입었어? 안 입었어. 앙! 어제 나온 노래 불러달라고. 어디부터 어디가 공개됐지? 이래? 어머, 어머, 어머. 저 어디부터 어디가 공개됐는지 몰라서 실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된다. 나 우리의 노래 불러도 돼? 안 되지. 뭐 불러줄까요? 불러줄게요. 불러달라는 거 불러줄게. 그 휴닉스랑 한 건 마지막 노래 나오지 않을까? 응. 그건 들을 거야. 그걸 아시잖아요. 제가 노래 잘 기억 못하는 거. 저 그 꼴찌했잖아요. 노래 맞추기. 기억나? 노래 맞추고 케이크 한 입씩 먹었던 거. 노래 V앱에서 노래 맞추고 지호가 문제 내고 맞추면 케이크 한 입씩 먹을 수 있는데 네가 안 맞췄는데 케이크 한 입 먹었던 거. 기억 안 나? 그거 생일 때였나? 응. 네? 아니야. 우리 몇 주년 이런 거였어. 기억이 안 나나 봐. For love with you and I tonight. Nothing can stop us this time. Don't have to be complicated. No, there ain't no problem. No, there ain't no problem tonight. 이건가? 가사가? 잠깐만요. 듣고 와볼게요. 유튜브 좀 주시겠어요? 인스타 좀 빌려주시겠어요? 인스타? 네. 잠시만요. 왕왕왕왕왕왕 해달라는 댓글이 너무 많은데. 다음에 고멘. 준거 아니야? 나 안 먹을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안 먹을 거지. 먹을 거야? 나 먹어도 돼, 언니가 샀으니까. 아니야, 먹을 거면 괜찮아. 우리 전참시 스포해주자. 전참시? 어. 나 진짜 잠깐 나왔던 거는 약간 놀랬는데. 아. 아니야, 모모 진짜 청순하게 나왔어. 저는 그거 스튜디오 가서 그 VCR 봤거든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실제보다? 그럴 리가. 아니 근데 이뻤어 민낯이 진짜. 진짜? 완전 청순했어. 청순했고 모모가 되게 웃겨요. 전참시에서도 웃기고 놀토에서도 웃겨요. 과연 웃겼어 너. 쯔위 머리색 뭐니? 쯔위 머리색 공개됐더라? 그 유리언니 결혼식 사진 떠가지고 거기서. 근데 빛이 엄청 이렇게 들어와서 무슨 색인지 모르는데 엄청 아, 밝아. 더 밝아 보였겠다. 응. 근데 뭐 쯔위가 올린 사진에서도 보이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그때까지는 쓴댔어. 맞아. 그리고 이제 머리색 감추는 게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난 굳이 컴백이 아니어도 염색하지 않아 우리? 나 하지. 응. 그치만 컴백이 아닌데 이 정도로 탈색을 하진 않죠. 모모링이가 가르쳐준 일본어 이야기? 제가요? 제가 모모한테 가르쳐준 일본어? 응? 응? 올라오고 싶어? 올라오고 싶어? 짜짜짜짜짜. 에이, 내 진설, 내 진설. 최근에 배운 일본어. 최근에 배운 일본어 되게 많았는데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최근에 배운 일본어. 너무 제가 생활. 어머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어볼래? 안에 뭐가 들어있는 사탕. 먹어볼래? 물어봐봐 나한테. 뭘 물어봐? 먹어도 되는지. 하베 데이? 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어예요. 하베 데이. 아 이게 새우 맛이 있나봐. 응. 맛있다. 97년생 중에 제일 예쁘다가 일본어로 어떻게 하니? 응? 97년생 중에 제일 예쁘다. 97년생의 중에 가장 예뻐. 그렇답니다. 놀토 스포 해달라고요? 놀토는
모모가 웃겼어요. 나 웃긴 기억이 없는데. 어이없었어. 맞아. 아 맞아요. 빈틈있지 나가요. 있지랑. 있지랑? 에? 있지랑? 있지랑. 아, 저거 주워줘. 있지랑. 있지랑. 있지. 재밌겠다. 나 완전 나 난가릴 거야. 과연. 나 완전 말 많이 할 거야. 가장 좋아하는 트와이스 노래는? 너무 많은데? 왜 자꾸 니킵이 말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니킵이 맨 맨독고 사이가 뭐야? 맨독고 사이가 나니? 응? 맨독고 사이. 에? 맨독사 몰라? 맨독사. 맨독쿠 사이라고 써 있어 한국어로. 그래서 맨독사. 맞아. 원래 맨독 사이. 아 맨독쿠 사이. 그냥 맨독사 이렇게. 아. 맛있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나루. 다들 지효 그 화보 보셨나요? 보셨나요, 모모씨? 봤지. 저희 지효가 토르 여자친구라고 소문이 났어요. 저희 사이에서. 나 뭐 방금 본 것 같은데? 아육대 나와달라고 한 거 본 거 같은데? 아 언니 뭐라고? 나가고 싶다고? 아니, 모모 언니. 너무 나가고 싶대요! 모모 무슨 종목? 달리기? 아니 언니 나가자. 뭔 소리야? 언니 나가자. 그치? 아니 난 운동신경이 없는 거 같아. 언니 거기서 팍팍팍 하고 와야지. 뭔 소리야? 모모 뭐 나가고 싶은데? 와야지. 내가 밀어줄게. 뭐 나가고 싶어 모모? 말해봐. 죄송합니다라고? 뭐 나가고 싶어? 뭐 축구? 농구? 지당했어요. 이러다가 진짜 나가게 됐네. 언니 나가. 언니 뭐 나가고 싶은데? 침대에서 누가 누가 제일 오래 누워있는 거? 그럼 나도 그거 대나가네. 헤매 안 해도 되고? 의상 잠옷. 근데 그거 촬영해야 돼? 근데 약간 뽀샤시하게 나오는 멀리서 찍는 거. 멀리서 찍아 CCTV로 찍는 거야. 아. 뭔지 알지? 그럼 고화질로 찍는 게 아니라. 그럼 나 그거. 그치 나도 그거. 응. 맞아. 그런 종목 없나요? 아니면 루미큐브. 루미큐브. 아 루미큐브.
나가야 돼. 우리 멤버들 다 나가야 돼. 루미키브 종목 있으면은 나갈게요. 버블. 진짜 나 완전 이용하냐? 넌 네 버블에 나를 이용하냐? 당연하지. 난 바다도 이용했어. 트와이스를 사랑하는 것은 양다리가 되지 않겠지? 너. 아 근데 언니 약간 잘못 나온 것 같아. 왜 봐봐. 말할게. 봐봐. 웃겨서 내가 슈밍 했더니 약간. 괜찮아? 괜찮아? 응. 알았어. 양다리가 돼. 누구 좋아하냐? 너 누구 좋아하는데 트와이스도 같이 좋아하냐? 맞다. 내가 오늘 모모랑 셀카 찍겠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원스. 이미 늦었다. 늦었다. 아. 나는 약간 지금 중간이어서. 어 맞아. 아니 근데 눈 밑에 살아 있어서 약 괜찮겠네. 내일 하자. 응 내일 하자. 에? 내일은 언니 몇 시에 내가 민낯. 네가 맞아. 그럼 찍자. 좋아 좋아. 내일 그래야 찍자. 밸런스가 맞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일 뭘 찍자. 아니 내일 찍어야지 밸런스가 맞지. 그래? 나는 좋지 뭐. 모모 뉴 헤어? 모모는 바뀐 지 좀 됐죠. 뭐가? 뉴 헤어. 나연 언니 태연 선배님이랑 사진 찍었어. 헉! 저 태연 선배님이랑 사진 찍어버렸어요. 나 아까 그거 봤는데. 뭐? 뭐 저랑 채영이랑 모모랑 태연 선배님이랑 저희가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예리한테 보냈거든요. 찍었어. 뭘 봤다고 그래서? 이거 뭐야 대박 나온 거야? 어? 나온 거야? 아니면 너가 그때 찍은 거야? 나온 거지. 널또 사진에서 최근에 기뻤던 일? 저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정연이랑 그 채영이랑 뭐 찍었는데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게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게 제일 기뻤습니다. 우와! 샤샤샤 해달라는 댓글이 있었어. 아, 해주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난다. 내가 필카 그거 올린 거 봤어? 봤어. 근데 그것도 팬들이 모모 맞냐고 막 모모 아닌가? 또 이래가지고 아 너 몰라 그 사건? 사건 무슨 사건? 내가 버블에다가 그 촬영장 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이제 총원장님이 나왔어. 근데 앞머리 이렇게 입고 마스크 썼는데 넌 줄 안 거야 팬들이 다. 그래서 모모도 막 그때 부산에 오나? 그때 부산이었거든? 막 그런 거야 같이 오나 봐 막 이랬는데 내가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계속 헷갈려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도 너가 마스크 쓴 사진을 내가 올려가지고 이거는 모모가 맞겠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몰라. 진짜 서운하다. 아 이거 솔직히 혼나야 돼 진짜. 진짜 서운하다. 어, 혼나야 돼 진짜. 아니 근데 그 무슨 그 나 그 대박이었던 게 제일 그 우리 뮤뱅 출근길 할 때 그 나랑 언니랑 헷갈려 했던 그 아 맞아 그거 진짜 어이없어. 너 그거 진짜 나거든? 응. 나 언니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 응. 아니 근데 그거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안 나왔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사진들은 다 얼굴이 나왔다니까? 진짜? 막 이렇게 했다니까? 아 진짜 서운하다 원수들. 이건 진짜 나 오늘 진짜 운다 혼자 혼나야 돼. 제가 찍어 올게요. 뭐라고? 어? 아니요. 뭐라고? 아니요. 부부 나 위로해줘. 부부 나 위로해줘. 진짜 어떻게 몸 얼굴을 못 알아보냐. 어떻게 못 알아보냐. 임팩트가 없는 거지 너의 이목구비. 나 완전 임팩트 있지. 임팩트 없는 거지 그냥. 임팩트 없는 거지. 흔한가 봐. 그거 언니랑 난 들렸을 때는 뭐야? 아니 그거는 나는 나니까. 언니 흔한가 봐. 아니지 난 유니크하지. 언니 흔한가 봐. 아닌데 아닌데? 난 쯔위가 특이하게 생겼다고 해줬다고. 쯔위가? 언니 특이하게 생겼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응? 왜 근데 저 평범하게 생긴 아니 근데 거니까. 잠깐 기분이 조금 나쁜 게 잠시만요. 쯔위 머리색을 계속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내가 말해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내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지만 쯔위 머리색을 내가 모모 머리 단발로 자른 거는 내가 실수로 올렸지만 쯔위 머리색을 내가 일부러 스포하지는 않는다고요. 알았어 도비? 그치? 사진 올린 게 더 큰일이지. 그럼 나 진짜 평생 무릎 꿇어야 돼. 근데 언니는 날 괴롭혔어. 뭘 괴롭혀? 내가 평범하게 생겼다고. 아니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원스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너무한 거지. 나 삐졌어 나 진짜. 올해 브이앱 안 한다. 올해 브이앱 안 한다 진짜. 아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나 평범하게 생겼다고 헷갈려 하니까 나 진짜 1년 동안 브이앱 안 한다. 이거는 안 되겠다. 원스 잘못했다. 몸을 브이앱 못 오겠다. 어떡하냐 빨리 풀어줘요. 어떻게 할까 빨리 풀어줘요. 모충기래. 이 모충기가 아니라 아니, 원수가 잘못한 거야. 와 진짜 열받네 진짜. 이게. 이거는 진짜 모모의 잘못이 아니지. 와, 진짜 모모야 난 착각 안 했지만 사과할게. 와. 브이앱은 해줘 미안해. 비범하게 생겨. 윙크해주세요. 지금 윙크가 지금 어? 그게 소리예요? 저는 안 들렸어요. 와 진짜 이런다니까. 이게 그때 그 사진이 올라왔을 때는 자기도 헷갈렸으면서 이게 브이앱 댓글에서는 난지 모르겠지? 하고 나는 안 틀렸어 이런다니까? 그치? 맞아. 네, 다 알아요. 채영이랑 결혼, 지금 채영이랑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채영이랑 결혼할 생각밖에 없어, 지금. 머릿속에. 아니, 진짜. 모모는 세상 최고의 미인이시며 지금 그 말이 통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와중에 손톱을 보여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와, 예. 모모 고 브이 라이브. 부부 나 속상해 위로해줘 내 나
지금 완전 다 말 피하고 있어. 대박이다. 스미마셍. 미안 모모야. 킹받은 모모. 완전 킹받지. 왜냐면 뭐 춘기로 넘어가려고 아주. 그니까 아니 원수가 잘못했으면서 진짜 모모의 잘못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행동. 좋아요. 제발 모모가 진짜 이쁘다고. 늦었어? 늦었어? 모모야 화해하자. 고기 사줄게. 그건 넘어가지. 에? 족발 사주면 풀 거야. 언제적 족발. 와 진짜. 모모야 미안해. 오프 본 지 오래돼서 그래. 진짜 찐이다. 그거는 약간 인정. 인정? 에? 에? 인정. 아니 근데 모모 사진조차 그 오프가 아니잖아. 온라인에서 본 모모의 사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진짜 모모는 방식을 사진 더 많이 올려야 되나 봐. 모모야 1년 동안 브이앱을 안 할 생각이니까. 그럴 리가 없어. 2년 뒤에 보자. 왕스들 브이앱 왕스들. 나한테 데이트 다음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가슴이 아프다고. 요즘 빠져있는 거? 저희 멤버들이 대기할 때 루미큐브를 엄청 해요. 특히 저는 정연이랑 요즘 많이 했는데 제가 더 잘해요. 나무 댄스 브이라이브? 우리 춤춘 거 모모한테 영상 최근에 있는데 그 나중에 모모가 풀 거예요. 그쵸? 삐져서 안 주나 보다. 네. 트와이스 우정 타투 하래. 그래. 근데 우리 그거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 같이 타투하자고. 뭐였지? 트와이스 짱? 아 우와 라이크 우와 라이크 우와 라이크 우와 사나가 라이크 우와 문구 추천받아요. 마 한 박스 사줄 테니까 화 풀어달래. 과연 안 됐다. 나 배터리가 없다. 잠시만요. 나도 씻어야 돼. 너 내일 몇 시야? 8시 반. 8시 반? 응. 그럼 나 오늘 뿌도비랑 자야겠다.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자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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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미나연 셀카 달라는 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작정하고 미나랑 셀카를 찍으려고 딱 간 순간 미나가 이렇게 자고 있었어. 그래서 못 찍었어요. 근데 당분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브이앱 해달래 모모야. 뭐라고? 브이앱 해달래.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뭐 머리 자를 계획이 있냐고요? 네 저 활동 끝나자마자 앞머리를 지금 자르고 싶어요. 금발의 앞머리를 해보고 싶어. 물론 모모가 좋아하지 않는 내 앞머리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앞머리 없는 모모 헤어스타일 제발 안 해줄걸요? 그냥 삐졌거든요. 뭐라고? 앞머리 뭐라고? 앞머리 없애달래. 무서워. 당연하지. 삐질만 했어. 근데 이거 원수가 잘못했어. 근데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은스들도 러브 카운트다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와, 허거 먹고 싶다. 와, 진짜 먹고 싶다, 허거. 진짜 안 먹은 게 오래됐다. 진짜 싶다. 먹을래? 언젠가 먹자, 혹시? 7월에. 응. 먹자. 갈 때 됐다, 허거. 주기적으로 수혈해줘야 되거든요, 허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은 모모 얼굴을 좀 잘 알아보자. 그쵸? 그래도 원스인데 모모 얼굴은 좀 잘 알아보자. 그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모모가 브이에 필 수도 있어요. 올해 안 낄 거야. 너 그럼 약속해 올해 안 낀다고 지금 나라. 약속이 아니라. 응. 그치,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응. 왜 약속을 해? 맞아. 응. 너무하긴 했어. 나 같아도 삐져. 응. 그래. 그럼 만약에 우리가 컴백해가지고 막 다같이 브이앱을 해야돼 그럼 어떡해? 8명에서 해야지. 그러면은 모모야, 너를 진짜 제대로 알아보는 원수는 그럼 얼마나 억울해? 같이 쉬는거지 그때? 같이 쉬어야지.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너를 알아본 원수면은. 어쨌든 모모는 아직 화가 안 풀렸고요. 올해 브이앱은 안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첫방 뮤백 나가? 응! 또 왜 뭐 먹어? 나 뮤백 나가. 말하면 안 되나? 응? 이번 주 첫방 뮤백 나가냐고 해서 이미 알지 않을까? 응, 나간대요. 근데 아마 뮤뱅은 원스가 못 오지 않을까요? 왜? 왜냐면 나는 노래가 1시 공개인데 아마 새벽에 사녹하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이거 왔었잖아. 그랬나? 응. 사녹을? 때. 어? 응. 그랬나? 내 생각에는. 어쨌든 뮤뱅 나간다는
나 노래 공개 안 돼도 원수 와도 되는데? 상관없어. 지금 그냥 원스 이렇게 모아두고 유배 음주인가 다 무대 한 방에 해버리고 싶다. 그러고 내보내는 거지. 괜찮다. 괜찮지? 어때요? 원수도 새벽에 막 안 와도 되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한 번에 싹. 원수들은 오고 싶을 수 있지. 그니까 그냥 더 많은 원수를 부를 수 있잖아. 그냥 한 번에. 아, 그럼 좋지. 싹싹싹싹싹싹싹! 13분이니까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무서워요. 어이없어.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게요, 원스. 버블로 모모의 화를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뮤비 티셔가 나오니까 그것도 만관부. 나는 자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씻고 바로 잠들 수도 있어요. 안녕. 인사하세요. 안녕. 인사는 해주네. 인성이 남아있구나. 안녕.